이제야 한개 끝났습니다. 지금 라이브 킬 건데, 이거 셋업 어떻게 항공샷으로 하는지 물어보신 분들 많아서 이거 특별한 방법은 없고요. 이거 치대를 지금 쓰고 있어요. 이걸 이렇게 다 핸드폰에 딱 꽂으면 제 머리 위에 이게 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항공샷을 찍을 수 있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맨날 이거 챙겨 먹으라고 해가지고 건강에 좋은 걸 다 챙겨 먹고 있습니다. 이거는 비타민 B. 그리고 이거는 무슨 뭐 복합적으로 들어있는 것들 엄청 많죠? 그리고 마지막은 홍삼 젤리. 근데 이거는 홍삼 젤리는 젤리여가지고 맛있긴 해요. 근데 날씨 대박. 놀고 싶다. 시간만 찾아. 시험 본 나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10시 22분인데 이제 막 다 적었거든요. 이거 언제 다 외우지 근데? We all deserve happiness. 근데 저는 지금 해피하지 않아요. 지금 너무 힘들어요. 진짜 너무 힘들어. 자고 싶어. 딱 2시간 반만 자겠습니다. 내일도 시험이 있기 때문에 밤을 새면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힘들다 진짜. 네, 너무 졸려. 일부러 세수를 했는데 잠이 안 깨네요.
10분입니다. 아 근데 제가 지금 너무 졸려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려고 제가 어떻게 잠을 깨는지 보여드릴게요. 정말 진짜 너무 졸리면 제가 하는 거거든요. 제 냉장고인데요. 냉동실에다가 이렇게 숟가락을 넣어둬요. 제 눈이 지금 눈이 원래 이렇게 열려 있었다면 저 지금 한 이 정도 감겼거든요. 지금 제가 한 3일 정도 동안 몇 시간 잤지? 한 10시간, 11시간? 합쳐서 그 정도 잔 것 같아. 이걸 앞으로 3주 동안 어떻게 더 하지? 지금 한 5분 지났는데 5분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 짱 차가워요. 이렇게 지금 얼렸거든요. 눈에다가 이렇게 해요. 아 차가워! 이거 원래 눈 붓기 빼는 데 하잖아요, 보통. 저는 그냥 잠 깨려고 했었어요. 중학교 때. 눈이 완전 떠졌어요. 다시 힘을 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런 거 하시면 안 되죠. 그걸 보시면 된다고요. 이런 거 하시면 안 되죠. 왔어? 안녕. 4시에 라이브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300명이 넘는 분들이 라이브에 와주셨어요. 대박. 밤샐 각오로 샀습니다. 시험 보고 왔습니다. 이제 딱 8개 봤어요. 16개 중에. 반을 어떻게 보긴 봤네요. 내일이 생화학 그 시험 마지막 시험인데 내일 교수님 두 분 분량을 합쳐서 봐가지고 오늘도 아주 고통스러운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오늘 8개 끝나서 시간이 가긴 가는구나 싶네요. 해덮밥 시켰어요. 맛있겠죠? 파티들 트랜스퍼 지금 7시 28분인데 딱 20분만 자겠습니다. 아 진짜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닌 것 같아. 진짜 버팁시다. 한 시간 반만 버티자. 생화학이 다 끝났어요. 드디어. 예. 자, 생화학. 아, 지긋지긋한 생화학 끝났습니다. 이것이 찐 행복 아닙니까?
늦잠 잤어요. 10번째 시험 끝! 예! 그리고 내일 시험도 조금 그나마 덜 부담스러운 편이라 지금 매우 행복해요. 시험이 6개밖에 안 남았다는 점이 희망차고 행복합니다. 시간이 4시 40분입니다. 4시 40분인데 너무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 양이 너무 많아서 역대급 양이거든요, 진짜. 지금까지 본 시험 중에 제일 많아요. 그냥 원탑으로 많아서 오늘 자는 건 아예 포기했어요, 그냥. 30분 정도만 자고 다시 일어났어요. 할게요. 자고 일어났어요. 수업 끝! 바로 전사로 갑니다. 제가 아까 10시쯤 카페에 나왔거든요. 너무 속이 안 좋아서 소화제도 먹고 했는데 안 나와서 이거 지금 방금 가스알명수 또 먹고 지금 좀 괜찮아졌어요. 속이 안 좋아서 집에 오는 길에 비가 많이 와서 그랬는지 카페 앞 횡단보도에서 차가 우회전하는 차가 잘 못 봤나 봐요. 초록불이었는데 제 바로 앞에 지나가더라고요. 일단 그것도 약간 좀 놀라가지고 놀란 상태로 어쨌든 그냥 잘 집에 거의 도착을 했는데 제일 앞에 현관문 있잖아요. 그 번호 누르는 거? 그게 고장 난 거예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고장 났는지 모르겠는데 아예 안 눌려가지고 뭐 어떻게 해서 지금 집에 들어왔어요. 그동안에는 지선이 집에서 30분 정도 있다가 지금 11시 25분인데 공부를 해야죠 이제. 오늘은 돈가스 시켰어요. 하나 남았어요. 오늘 이번 시험 기간 마지막 만찬은 우동과 초밥입니다. 마지막이야. 오늘 마지막. 이거 외워야 되나? 메타프로테레놀? 프로테놀이 100%
그건 있었어. 근데 메타포 테레놀이? 아 그거네. 컬렉티브. 마지막 밤을 함께 불태울 녀석들입니다. 단 거 먹으니까 좀 살 것 같아요, 그래도. 마지막 날 시험 날 아침입니다. 지금 시간은 현재 5시 51분이고요. 건강이 약 5시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너무 설레서 지금 공부가 사실 잘 안 돼요. 제가 이 브이로그를 시작할 때만 해도 말이죠. 6월 18일이었어요. 생리학 시험 전날. 근데 지금 7월 16일 아침이란 말입니다. 16일 아침이에요. 진짜 이런 시험 기간은 정말 인생에서 다시는 맞이하고 싶지 않은데 한마디로 말해서 정말 그냥 버틴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한계가 왔어요. 일부러 잠 깨려고 씻었는데 지금 시간이 8시 44분이거든요. 빨리 끝나고 와서 잘 거예요. 마지막 날 날씨도 좋네요. 아, 여러분! 정강했어요. 이런 모습은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이제 놀러 나가려고 준비하고 네, 가서 이제 놀려고요. 이번 브이로그 너무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 때 또 뵙겠습니다. 안녕.